한국방송통신사 경기 북부 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연천군의 덴마크를 배경으로 한 테마파크가 조성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광철 연천군수, 김태영 더축읍 대표는 연천군청 상황실에서 덴마크 테마파크 조성 투자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덴마크 테마파크는 연천군이 추진 중인 영강 포레스트에 조성되는 자연과 놀이시설이 함께 어우러진 복합 휴양시설입니다. 경기도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하고 연천군은 용지 공급과 인허가를, 더축읍은 휴양시설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 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육군단은 6월 4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포천 지역 초등학생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양하고 조국 수호에 헌신하는 육군을 체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군단은 포천에 위치한 초등학교 중 가장 인원이 적은 학교 중 하나인 금주초등학교를 초청했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 학생의 수는 32명입니다. 이번 행사는 포천을 비롯한 양주, 연천 등 전방 지역을 답사하며 전차 및 화기와 전투 장비 체험, 최전방 태풍 전망대 견학, 그리고 특공 무술 관람과 모형탑 체험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의정부시는 6월 7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국단소 권역 동장 및 부서장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간부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회의는 안병용 의정부 시장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와 토론, 부서별 협조 사항 공유 등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안병용 의정부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제290회 제1차 정례회 개원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및2018 회계연도 결상 심의 등에 보다 집중력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양주시는 7일 김대순 부시장 주재로 각 실과 소장과 읍명 동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대책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여름철 태풍, 홍수, 폭염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대책을 집중 점검하고 부서별 대책과 협조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김대순 부시장은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해 시민의 피해와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과 예방 활동에 온 힘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초롱군 드림스타트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보건복지부 주최로 경주에서 열린 2019 드림스타트 사업보고대회에서 전국 드림스타트 사업평가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초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자원과 연계한 민관 협력,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5일 제279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지행동 꿈나무 근린공원 일대에서 시청, 소방서, 안전보안관,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과 여름철 재난대비 풍수해보험 가입안내 홍보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최봉규 안전총괄과장은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통해 동두천시 지역 안전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 시가 더욱 안전한 도시가 될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안전무시 관행 근절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 북부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